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8.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 2.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예비한 일용할 양식. 앞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후 인류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어떤 것을 예비했는지, 즉 전체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이야기한 다섯 가지는 모두 이 환경에 속한다. 지금부터는 사람의 육체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육체적 생활에 필요한 조건에 더 적합하고 더 부합되는 식량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후 살기 적합한 환경에 두었다. 그 후 사람에게는 식량과 물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것을 예비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모든 사역과 매사를 보면 빈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식량은 사람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식량이 공기보다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냐? 식량, 공기는 모두 인류가 생명과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조건이다. 공기가 중요하냐, 물이 중요하냐, 온도가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 모두 중요하다. 이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안 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있다. 지금 너는 음식을 보면 아, 먹을 게 없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만들고 그곳에 두었을 때 스스로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겠느냐?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다. 배고플 때 나무 위에 열매가 있고 땅에 작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너는 그제서야 아, 먹을 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할 때 그제서야 아, 마실 물도 필요하구나. 물은 어디에 있지? 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 눈앞에 보이는 샘물을 마시고 나서 맛이 좋네. 이건 뭐지? 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물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예비한 것이다. 하루에 두세 끼를 먹어도 되고 그보다 더 자주 먹어도 상관없다. 결론적으로 식량은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고 육체의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품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식량은 어디에서 오느냐? 토양에서 온다. 토양은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예비한 것으로 나무, 풀 등 각종 식물의 생존에 적합하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류에게 여러 가지 곡물과 각종 씨앗도 예비해 주었고 적합한 토양을 예비해 주어 사람이 그곳에서 재배하고 식량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식량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식량에 대해서는 잘 알 것이다. 먼저 다양한 곡물이 있다. 곡물에는 무엇이 있느냐?
밀, 좁쌀, 기장, 조 등 껍질이 있는 곡물이 있다. 밀은 여러 종류로 나뉜다. 보리, 밀, 귀리, 메밀 등 여러 종류의 밀은 남쪽 지역부터 북쪽 지역까지 각각 다른 지대에서 자란다. 벼 또한 여러 종류가 있다. 남쪽 지역에서는 남쪽만의 벼가 자란다. 이 벼는 알갱이가 길고 찰기가 없기 때문에 더운 남쪽 지역 사람들이 먹기에 적합하다. 남쪽에서 먹는 안남미 같은 쌀은 찰기가 많으면 안 된다. 찰기가 많으면 목 넘김이 어렵고 식욕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쪽 지역 사람들이 먹는 쌀은 찰기가 많은 편이다. 북쪽은 늘 춥기 때문에 찰기가 어느 정도 있는 쌀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땅 위에서 자라는 여러 종류의 콩이 있고 땅 속에서 자라는 감자, 고구마, 토란 등도 있다. 북쪽 지역에서 자라는 감자는 품질이 상당히 좋다. 사람들이 곡물을 먹을 수 없을 때 감자를 비상식량으로 하루 세 끼를 때울 수 있다. 고구마는 감자보다 질이 떨어지지만 곡물 공급이 어려울 때 식량으로 허기를 달랠 수 있다. 남쪽에서 자주 먹는 토란 역시 주식으로 감자나 고구마와 같은 역할을 한다. 모두 사람의 식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사람은 곡물로 면요리, 만두, 쌀밥, 쌀국수를 만든다. 이렇게 다양하고 풍부한 양식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푼 것으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첫째는 이 양식이 동서남북의 각기 다른 토양과 기후에서 자라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다양한 종류의 식량 성분과 함량이 체내의 여러 성분 및 함량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다양한 종류의 식량을 먹어야만 몸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와 필수 성분을 유지할 수 있다. 남쪽과 북쪽에서 나는 식량의 종류는 다르지만 몸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생활을 유지시키는 기능은 비슷하다. 따라서 각지에서 여러 종류의 식량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이유는 인체에 필요하기 때문이고 땅에서 나는 다양한 식량이 신체의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심한 배려로 사람에게 한두 가지가 아닌 다양한 식량을 베풀어 주었다. 따라서 사람은 밀가루 음식이 먹고 싶을 때는 밀가루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누군가 나는 면 음식 싫고 밥 먹고 싶어 라고 한다면 밥을 먹을 수 있다. 쌀도 알맹이가 긴 것, 짧은 것 등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것으로 골라 먹을 수 있다. 따라서 골고루 먹는다면 영양 결핍 없이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식량을 베풀어준 원래의 취지이다. 사람의 육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 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 현실적인 문제를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생각하고 예비해 놓았다. 이런 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채소도 예비해 주었다. 쌀 음식을 먹을 때 계속 밥만 먹는다면 영양이 부족할 수 있다. 밥에 두 가지 정도의 요리나 샐러드를 곁들여 먹는다면 비타민과 각종 미량 원소나 영양소 등이 채소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체에 필요한 요소들을 정상적으로 보충할 수 있다. 밥을 먹지 않을 때는 과일을 먹을 수도 있다. 그렇지? 사람은 수분이 필요할 때도 있고 다른 영양소가 필요할 때도 있으며 또 색다른 맛을 원할 때도 있다. 이럴 때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 된다. 동서남북의 지역은 토양과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의 종류도 다르다. 남쪽 지역은 더운 날씨지만 대부분의 채소나 과일에 냉한 기운이 있어 이를 섭취하면 신체의 냉혈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반면 북쪽 지역은 채소, 과일이 적은 편이지만 사람들이 먹기에는 충분하다. 하지만 최근 사회의 발전, 소위 사회적 진보와 교통, 정보의 발달로 동서남북이 연결되면서 북쪽 지역 사람들도 남쪽 지역의 채소, 과일, 특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1년 내내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식욕과 물질적 욕구를 채울 수 있게 되었지만 몸은 오히려 손상되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식량을 예비할 때 남쪽과 북쪽 지역 사람들에게 맞는 각각의 곡식과 채소, 과일을 예비해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후에 맞는 채소, 과일 등의 식량을 예비했기 때문에 남쪽 지역에서 태어났다면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몸에 잘 맞는다. 마찬가지로 북쪽 지역에도 북쪽 사람의 몸에 맞는 식량이 있다. 하지만 먹는 것에 대한 사람의 탐욕과 사회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대세에 휩쓸리게 되면서 이 법칙을 어기게 되었다. 지금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사회의 발전은 인체에 눈에 띄지 않는 해를 끼쳤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물을 공급하고 식량과 채소, 과일을 예비한 본래의 취지가 아니었다. 이는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이 제정한 법칙을 어겨 초래한 것이다. 이외에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준 것은 풍부하여 각지에 각각의 특산물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는 흔히 대추라 불리는 홍대추가 많이 나고 또 어떤 지역에는 호두가 많이 나며 또 어떤 곳은 땅콩과 견과류가 많다. 이런 것으로 사람은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절과 시기에 따라 그리고 제때에 적당량을 베풀어준다. 사람의 육체적 향락에 대한 탐닉과 먹는 것에 대한 탐욕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만든 사람의 정상적인 성장 법칙을 쉽게 위배하고 파괴한다. 다들 알고 있는 앵두를 예로 들어보자. 앵두는 대략 6월쯤에 생산되며 일반적으로 8월에 수확이 끝난다. 원래 앵두의 유통기한은 2개월 정도지만 지금 사람들은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그 기간을 12개월로 이듬해에 앵두가 다시 생산될 때까지로 연장시켰다. 따라서 1년 내내 앵두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이 정상이냐? 비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앵두를 먹기에 최적의 시기는 언제냐? 6월부터 8월까지다. 그 시기가 지나면 아무리 신선하게 잘 보관한다 하더라도 그 맛이 나지 않고 사람 몸에도 불필요하다. 앵두의 유통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그 어떤 화학적 방법을 쓴다 해도 그 성분은 자연적인 생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성분보다 못하다. 또한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의 손상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거나 바꿀 수 없다. 알겠느냐? 지금의 시장 경제가 사람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이냐? 교통도 편리해져 사시사철 다양한 과일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북쪽에서도 바나나를 먹을 수 있고 남쪽의 모든 음식이나 과일, 특산물 등을 먹을 수 있게 되어 사람 삶의 질이 좋아진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려던 것이 아니다. 이런 시장 경제는 사람의 생활에 좋은 점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해로운 점도 가져다 준다. 많은 사람들은 시장의 먹거리가 풍부하다고 마구 먹어대며 자연 법칙을 어긴 바람에 건강을 해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시장 경제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알겠느냐? 지금 시장에서는 포도가 1년 내내 판매되고 있지 않으냐? 포도의 유통기한은 아주 짧다. 수확한 포도를 이듬해 6월까지 보관한다면 그때도 그것을 포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쓰레기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는 포도 본연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포도 표면에는 많은 화학약품이 뿌려져 있다. 1년의 시간이라면 신선도도 없고 영양분도 오래전에 완전히 파괴된 것이다. 포도를 먹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할 수가, 30년 전만 해도 이 계절에 포도를 먹을 수 있었겠어? 먹고 싶어도 구경도 못했었지. 지금은 얼마나 좋아? 라고 한다. 정말로 행복한 것일까? 관심이 있다면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포도에 뿌려진 화학약품이 무엇인지, 그 성분이 인체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거라. 율법 시대를 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어 먹게 하였다. 하나님이 그것을 저장하라고 일렀느냐?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다음 날 먹을 것이 없을까 봐 잔꾀를 부려 나중을 대비해야지라며 저장하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느냐? 다음 날 악취가 진동했다. 하나님이 여분을 두지 말라고 한 것은 굶지 않도록 예비하였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여분을 남기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는 하나님의 애쓰는 마음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다. 사람은 늘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누가 알겠어? 대체 언제 주신다는 말이야?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돼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나는 그냥 굶어야 되잖아. 그럼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겠어?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도 사람의 믿음은 보잘것없다. 곡물류, 채소, 과일, 견과류는 채식에 포함된다. 식물성 식품이지만 영양소가 풍부하여 인체에 필요한 성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겐 이런 것만 주면 되니 이런 것만 먹게 하자 라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기에 더해 더욱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예비하였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각종 고기와 생선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비해 준 고기와 생선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어류는
물속에서 서식하고 육질이 육지 고기와 다르기 때문에 인체에 또 다른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다. 생선의 성질은 인체의 냉혈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몸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시기에 따라 알맞은 양을 베풀어 주어 사람이 계절과 시기에 맞춰 음식을 정상적이고 적절하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조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조류에는 닭, 메추라기, 비둘기 등이 있고 사람들이 즐겨 먹는 오리나 거위도 있다. 이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지만 율법 시대에 하나님은 선민에게 요구하여 범위를 한정하였다. 지금의 범위는 사람들 개개인의 입맛과 제 나름의 이해에 달렸다. 육류는 인체에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하는데 단백질, 철분, 혈액을 보충해주기도 하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여 기력을 보충해주기도 한다. 어떤 요리법으로 만들어 먹든 사람의 입맛과 식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배를 든든하게 채워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일상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식량을 예비할 때 고려해 둔 것이다. 채식도 있고 육식도 있으니 먹을 수 있는 것이 매우 풍부하지 않으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식량을 예비해 줄 때의 본뜻이 무엇이었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물질적인 음식을 탐하라는 뜻이었겠느냐?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만 빠져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영양 과잉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영양 과잉이 되면 몸에 각종 질병이 생기지 않겠느냐? 생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에 따라 양을 정해놓았고 시기와 계절에 따라 각기 다른 식량을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나면 체내에는 열기와 습하고 건조한 기운이 쌓이는데 이때 가을철에 나는 과일들을 먹으면 습하고 건조한 기운이 제거된다. 또한 이 시기는 소와 양이 살찌는 계절이기 때문에 육식을 통해 몸보신을 할 수 있다. 다양한 고기로 몸의 에너지와 열량이 축적되면 매서운 추위에도 버틸 수 있고 겨울을 잘 보낼 수 있게 된다. 어떤 시기에 사람에게 무엇을 예비해 줄지, 어떤 시기에 무엇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잘 익도록 할지, 이 모두는 하나님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아주 알맞게 말이다. 이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예비해 주는가에 관한 이야기이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다양한 식량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물을 제공한다. 사람은 음식을 다 먹은 후에 물을 마셔야 되는데 과일만 먹어서야 되겠느냐? 과일만 먹어서는 견딜 수 없다. 게다가 어떤 계절에는 과일이 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사람의 식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느냐? 하나님은 지상과 지하에 호수, 강, 샘물과 같은 다양한 수원을 예비하였다. 이러한 수원은 오염되거나 사람이 변질시키거나 파괴하지 않는다면 마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육체적 생활에 필요한 식량의 원산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정밀하고 정확하고 알맞게 예비하여 사람들의 생활에 풍요롭게
그 무엇도 부족함 없게 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하나님은 만물 중 동식물이든 풀이든 상관없이 사람이 몸에 상처를 입거나 병에 걸렸을 때 필요한 식물도 만들어 놓았다. 예를 들어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로 씻으면 되느냐, 아무 천으로나 감싸면 되느냐, 그러면 곪거나 감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칫 잘못하여 불이나 뜨거운 물에 대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로 씻어내면 되느냐. 예를 들어 열이 나고 감기에 걸리거나 일하다 타박상을 입거나 무엇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거나 혈관 질환처럼 생활 습관이나 감정에 의해 발생된 병이나 정서적인 병이나 오장육부에 생긴 질병 등은 그에 맞는 식물로 치료할 수 있다. 이러한 식물에는 어혈을 풀거나 통증을 없애거나 지혈이 가능한 것도 있고 마취를 하거나 피부의 정상적인 회복을 돕는 것도 있으며 체내의 어혈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식물 모두는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고 쓸모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위해 예비한 비상시에 필요한 것들이다. 이들 중에는 사람이 무심코 발견하게 된 것도 있고 또 어떤 특이한 현상이나 사람들을 통해 발견하게 된 것도 있다. 발견한 후 인류에게 전해 내려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식물 또한 가치와 의미가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생존 환경을 창조할 때 사람을 위해 마련하고 재배한 것으로 모두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완벽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면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은밀하게 사역한다. 사람이 아직 이 세상에 오지 않았을 때, 인류와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았고 인류를 위해, 인류의 생존을 위해 고려하였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예비한 풍요로운 물질 세계 속에서 인류가 걱정 없이,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인류는 지속적인 번영을 이루며 생존하고 있다. 하나님이 행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무 가치가 없고 무의미한 일이 한 가지라도 있느냐? 모든 일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사람들이 흔히 논하는 주제로 이야기해보자. 사람들이 늘 이렇게 묻는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입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까? 닭이 먼저이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알이 아니고 닭이 먼저일까? 알이 부화되어 닭이 되는 것이 아니냐? 알이 부화되어 닭이 되고 닭은 알을 품는다. 닭이 21일간 알을 품으면 그 알은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는 또다시 커서 알을 낳으며 그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날짐승과 길짐승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내용이다. 지금 나는 각자의 생각을 묻는 것이다. 너희들의 대답을 통해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너희들의 인식에 실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이 대답을 확신하느냐? 하나님은 닭을 만드신 후 닭에게 번식 기능을 주셨습니다. 즉, 알을 부화시키고 생명을 이어가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다. 다른 의견이 있는 형제자매는 없느냐? 이는 확실하며 신비로운 비밀 같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심오하게 생각하고 철학적 추리 과정을 거쳐도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람 스스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음을 모르는 것처럼 그 원리를 모른다. 알이 먼저여야 하는지, 닭이 먼저여야 하는지, 무엇이 먼저여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늘 정답을 찾지 못한다. 닭이 먼저라면 정상적인 것이고, 닭이 없는데 알이 나왔다면 비정상적이다. 닭이 먼저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는 매우 간단한 일이므로 더 깊이 논할 필요도 없다. 이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의 본래 뜻은 사람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닭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알도 생기는 법이다. 이는 당연한 일이 아니냐? 알이 먼저 만들어졌다면 그 알을 품어야 할 닭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닭을 먼저 만들면 그 뒷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닭을 만들었고 닭이 알을 낳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그것을 품어 병아리가 되도록 하거나 사람이 닭고기를 먹을 수 있게 만들었다. 이 얼마나 편리한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다. 달걀은 어디에서 왔느냐? 닭이 낳은 것이다. 닭이 없으면 달걀도 없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사람은 황당무계하여 이렇게 간단한 일도 쉽사리 분별해내지 못하고 결국 잘못된 논리만 잔뜩 도출해내는데 참으로 미숙하기 그지없다. 이제 닭과 알의 관계가 분명해졌다. 닭이 먼저인 것이 정확한 설명이고 이해이고 해답이며 맞는 말이다. 방금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지? 처음에 우리는 사람의 생존 환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생존 환경을 주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무엇을 예비했는지, 무엇을 처리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예비한 만물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여 만물이 인류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하나님은 만물이 가져온 여러 요소와 인류 환경에 초래한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여 만물이 각각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인류에게 유익한 환경과 다양한 요소를 만들어 인류가 환경에 잘 적응하고 정상적인 종족 번식을 이루면서 윤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는 인체에 필요한 먹거리, 즉 일상의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 또한 인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갖춰져야 할 조건이다. 사람의 육체는 숨만 쉬면서 살 수 없고 햇빛만 보며 살 수 없고 바람만 쐬며 살 수도 없으며 적절한 온도만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하다.
배를 채우는 음식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단 하나의 부족함도 없도록 예비하였다. 이것이 바로 식량의 유래이다. 풍부한 산물인 식량의 유래를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인류에게 공급하고 만물에게 공급하는 근원이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나무나 풀만 만들거나 각종 생물만 만들어서 그 중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인류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중에 생물과 식물이 오로지 소, 양, 얼룩말, 사슴 같은 동물들의 먹이밖에 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사자는 얼룩말이나 사슴 등을 잡아먹고 호랑이는 돼지나 양 등을 잡아먹지만 이것들 중 사람이 먹기에 적합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괜찮겠느냐? 안 된다. 그렇다면 사람의 육체는 살 수 없다. 사람이 나뭇잎만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위가 견디지 못할 것이다. 먹어보지 않았을 때는 모르지만 먹어보면 바로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양에게 예비한 풀을 사람에게 먹으라고 하면 되겠느냐? 한 번쯤 맛보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계속해서 먹는다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어떤 것은 동물이 먹으면 괜찮지만 사람이 먹으면 독이 된다. 동물이 먹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도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유독물질도 있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체의 원리와 구조, 인체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안다. 하나님은 인체의 성분과 함량, 인체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오장육부는 어떻게 활동하는지, 어떻게 흡수하고 배출하며 신진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잘 알지 못하면서도 때로는 제멋대로 먹고 제멋대로 관리하는 바람에 지나친 몸보신으로 영양의 균형을 잃기도 한다. 하나님이 예비한 대로 정상적으로 먹고 누린다면 아무 탈도 나지 않는다. 가끔 기분이 상하는 일 때문에 기와 혈이 막히는 일이 생긴다 해도 괜찮다. 한 가지 식물을 먹으면 막혔던 혈이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중에 인류는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도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은 식물을 위해 생존 환경을 예비하였고 동물을 위해 먹이와 생존 환경을 예비하였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의 생존 환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엄격한 잣대로 임했고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류가 정상적인 발전과 종족 번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다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어쩌면 너는 이미 봤거나 누리고 있지만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것, 혹은 원래부터 있었거나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가치를 느끼기 힘들겠지만, 이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로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에게 불리한 모든 것과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나쁜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해결하였다. 이는 무엇을 설명할까?
인류를 창조할 때의 하나님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태도는 어떠하냐? 하나님은 신중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했으며 하나님 외에 어떤 적대 세력이나 요소, 조건의 간섭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인류를 창조하고 나아가 인류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태도는 어떠하냐? 사람이 누리는 생활 환경과 생존 환경, 식량과 일상이 필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다음 인류를 위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결심도 볼 수 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참됨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기묘함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예측 불가능함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전능함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전능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전 인류에게 공급하고 있고 나아가 만물에게도 공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제 하나님이 만물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매우 확실하다. 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없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에게 공급해주는 일에서 하나님이 만물 생명의 근원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만물이 생존하고 성장하고 번식하며 지속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근원이다. 하나님은 만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다.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든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으며 심령에 진리를 공급하기까지 한다. 모든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신분이나 지위로 봤을 때 인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 이 말이 맞느냐?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 물질 세계를 주관하고 주재하며 공급하는 존재이다. 이것이 인류에게 있어 하나님의 신분이 아니란 말이냐? 이는 거짓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하늘을 나는 새를 볼 때 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어떤 생명체는 물속에서 헤엄치며 각각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또 땅에서 사는 나무와 식물은 봄에 싹이 트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잎이 떨어지며 겨울에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 겨울을 보내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존한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은 각각의 형태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각각의 방식으로 그것의 생명력과 생명의 형태를 나타낸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 모두 하나님이 주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각각 다른 생명 형태를 가진 생물과 생명체를 주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인류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법칙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모두 인류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류의 생존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하나님에게 있어 인류의 정상적인 생존과 종족 번식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류와 만물에게 각각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고 만물의 생존을 보호하여 인류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두 가지 측면이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었느냐? 거시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생존 환경을 창조해 주신 것이 첫 번째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인류에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필요한 물질들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중심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은 만물생명의 근원이다입니다. 이것을 주제로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았겠지? 그 주제와 무관한 내용이 있었느냐? 없었겠지?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모두 들었는데 어떤 이들은 좀 인식하여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표면적으로만 이해하여 그런 말씀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너희 모두가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든지 간에 언젠가 어느 정도 경험하고 알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때는 자신의 실제적인 말로 하나님의 행사를 심도 있게 참되게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깊이 이해하지 못해도 그 두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적어도 하나님이 인류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는지 혹은 인류에게 무엇을 공급하는지 알 수 있지 않았느냐. 기본적인 개념이 생기고 이해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그 두 측면의 내용이 성경과 관계가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대의 심판, 형벌과 관계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두 측면에 대해 이야기했겠느냐?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매 있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내용이 아니냐? 맞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부를 알려면 성경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만 국한되어서도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선민만의 하나님이 아님을 알리기 위함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만물의 하나님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역사하고 행사를 보여주느냐? 아닙니다. 그 범위는 전 우주이다. 작게 말하면 전 인류와 만물이고 크게 말하면 우주 전체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류 전체에게 역사하고 행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전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3단계 역사와 하나님이 이전에 행했던 사역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인식한다면 하나님을 한 범위에 국한시킨 것이고 하나님을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한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떤 영향을 초래하게 될까? 하나님의 기묘함과 지고지상함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과 권세의 범위를 영원히 알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인식은 하나님이 만물을 조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참된 신분과 지위를 인지하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인식한다면 그 한정된 만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범위를 넓히고 시야를 확대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이 주재하는 범위, 하나님이 주재하고 관리하는 만물에 대해 알아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그러한 인식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만물 중에서 만물을 주재하고 관리하며 또 만물에게 공급해준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이다. 너는 자신이 만물 중에 하나이고 만물의 일원임을 진정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만물에게 공급하고 있고 너 또한 하나님이 주재하고 공급하는 것을 받고 있다. 이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만물에는 만물의 법칙이 있고 이는 하나님이 주재하고 있다. 만물에는 만물 생존의 법칙이 있고 이 또한 하나님이 주재하고 있다. 인류의 운명과 인류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주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공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재 속에서 사람과 만물은 함께 숨쉬고 함께 의존하며 살아가고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목적과 만유를 창조한 가치이다. 이제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다. 안녕.